저 PD님들 듣고 계시죠? 아까 그거 앞에 딱 그것도 그거를 또 내가 실수하는 걸 늘 메인으로 놓더라고. 아 넣어야지. 그런 걸 좀 빼. 넣어야지 또 재밌지. 어. 아 배고프네. 배고프네라는 거는 나랑 오늘 저녁을 먹자는 소리야? 이거 끝나고 바로 우리 뭐 먹어요. 먹으면서 방송. 아 그래? 응. 아 방송이 있었어. 다음 기회 또. 자 아스톤 빌라가 이제 디에고 카를로스를 영입했습니다. 벌써 네. 뭐 세 번째 영입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거의 프리미어리그 독식이다. 약간. 그렇죠. 아 왜냐면 네. 그 보통의 이제 리그마다 주기들이 있거든. 뭐 진짜 세리에가 강세였던 어떤 그런 몇 년도 탄세가 그쵸.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라리가 어떤 레알과 바르셀로나로 대표되는 두 팀이 강했던 데가 있었던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강세였던 데가 있었는데. 약간 이제 좀 거의 프리미어리그가 어떤 자본력을 앞세워서 독주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과거에는 좀 돌아가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자본이 너무나 탄탄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본이 사실 돌아간다기보다 네네. 좋은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좀 기세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리그별로.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자본력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나 슈퍼리그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그런 이유가 또 있죠. 네. 오늘 네.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라리가 팀도 그렇고 뭐 사실은 저 뭐 인테르 같은 경우도 어찌 됐건 지금 뭐 돈 갚아야 되는 부분도 맞아요, 있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선수를 좀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서 이제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는 쑥 받아먹는.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스톤 빌라가 이제 디에고 카를로스를 영업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지금 거의 뭐 오피셜 팀 협상은 오피셜. 아, 네네. 그리고 이제 메디컬과 개인 협상을 위해서 디에고 카를로스가 이제 영국으로 건너와서 네네. 이제 그것만 확정하면 끝납니다. 메디컬 테스트. 그리고 사인만 하면 끝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예 홈페이지에 오피셜을 띄웠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디에고 카를로스는 거의 이제 아스톤 빌라 선수다. 네네. 근데 이 선수가 또 금액도 비싸지 않아. 2600만 파운드. 한 410억 정도거든요. 아, 이 선수 같은 경우가 거의 뭐 라리가에서 강철의 벽? 막. 아, 잘해요. 뭐 하잖아. 이 선수가 그래서. 치고 가격 괜찮은데. 더 빅클럽들과 링크도 많이 났던 선수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세비야가 심지어 챔피언스 리그 나가요. 네, 4위 했으니까. 근데 네. 아스톤 빌라는 챔피언스 리그 못 나가잖아요. 심지어 유로파 리그도 못 나가요. 근데도 아스톤 빌라를 택했다. 뭔가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죠.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는 지금 뭐, 너무 좋은 영입이네요. 그렇죠. 아주 좋은 영입이죠. 아주 좋은 영입. 네. 그리고 네. 이제 뒤에 또 좀 얘기할 거니까 아스톤 빌라가 영입을 디에고 카를로스뿐만 아니라 그렇죠. 벌써 3명 했어요. 쿠티뉴 했고. 쿠티뉴. 그리고 카마라라는 마르세유의 아주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어요. 아, 이거 프랑스 어린애. 네. 그 선수를 이제 많은 팀들이 노렸는데 아스톤 빌라가 재빠르게 영입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스톤 빌라로 가? 오, 아스톤 빌라. 심지어 이게 어떤 멘트까지 나왔냐면 네네. 프랑스 쪽에서는 프랑스 국가대표팀까지 하는 선수가 뭐하러 아스톤 빌라가? 좀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프리미어리그로 가는 게 선수들한테 매력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지. 세비야는 챔피언스 리그 올라가는 팀인데 그쵸? 아스톤 빌라는 챔스를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프리미어리그로 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예. 그렇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게 매력적이라는 거지.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아스톤 빌라가 이번 시즌 끝나자마자 3명 영입했거든요. 근데 이 3명이 다 다음 시즌 주전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고 네네. 아주 알짜 영입이에요. 비싸지도 않아. 쿠티뉴 같은 경우는 260억에 사왔어요. 아, 괜찮네. 그리고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가 재판매 조항도 넣고 뭐 이렇게 했지만 바르셀로나에서 조금 이제 밀려난 선수를 데려와서 또 쿠티뉴가 이번 시즌에 잘했잖아. 아스톤 빌라 와서 엄청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는 너무 싸게 데려왔다. 네. 그리고 심지어 쿠티뉴가 프리미어리그에 만족해서 이제 알려진 소식으로는 70% 급여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아스톤 빌라에서는 야 괜찮네. 이거 웬떡이야 예. 이런 느낌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 카마라 같은 경우도 카마라가 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뉴캐슬의 기마랑이스 후반기에 엄청 잘했잖아요 네네.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후방에서 수비도 잘하고 예예.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도 잘하고 기술도 괜찮고 기술이 너무 좋아서 네. 떼서낸 이후에 볼 전진시켜주는 능력이 아주 발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정말 빅클럽들이 많이 노렸는데 이 선수가 이번 시즌 끝나고 FA였거든요 재빠르게 영입했네. 그러니까 재빠르게 가서 영입한 거야. 아스톤 빌라 일 잘하네. 그래서 지금 아스톤 빌라의 구단주가 나셰프 사위리스라는 아, 그 돈 겁나 많은 사람. 아프리카 4대 부호 중 한 명이래요. 이 사람이 뭐 이집트 사람인가 그렇다는데 재산이 무슨 80억 달러인가? 엄청 많대. 네, 엄청 많대. 근데 이 사람이 이 아스톤 빌라의 축구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고 그리고 일처리가 지금만 봐도 쿠티뉴, 디에고 칼로스
그리고 이제 카마라까지 세 명을 순식간에 영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식간에 영입할 정도로 일처리를 너무 잘해. 네네. 그래서 지금 아스톤 빌라 팬들이 이 구단주에게 완전 빠졌어. 돈도 많이 쓰고. 아, 그럼. 그래서 이 구단주가 또 아주 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아주 좋은 구단주 중 한 명이 되어가고 있는데. 네네. 뭐 이런 이제 좋은 상황들이 겹치면서 아스톤 빌라가 너무 영입을 잘했다. 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반면에는 아까 말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EPL의 슈퍼리그와 그리고 EPL을 제외한 리그들이 너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다. 네네. 특히 이 세비야가 왜 디에고 칼로스를 이렇게 팔았느냐. 이게 또 좀 재밌어요. 왜 팔았느냐. 세비야가 돈이 없나? 빚이 있어. 아, 빚이 있어? 네. 그러니까 5천만 유로 정도의 빚이 있다고 생각 예, 추정을 해요. 네. 그리고 6월 30일까지 갚아야 되는. 한 달 남았죠? 한 달까지 3천만 유로를 갚아야 된대.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갚아야 되는 돈이 있어. 이거 못 갚으면 우리 또 파산을 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디에고 칼로스가 원래 나오는 이적료는 5천만 유로 이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3천만 유로로 책정됐잖아요. 그 3천만 유로로 이제 아마 이적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 금액을 왜 이렇게 싸게 했느냐. 아스톤 빌라가 이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일시불로 제공한다. 라는 소식이 일 있어요. 일 잘하네.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가. 일시불로 제공한, 원래 보통 선수들이 이적료가 크지만, 분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그냥 일시불로 딱 제공해서. 갚아라. 한 달 뒤에 그거 못 갚으면 너네 지금 구단 진짜 위기니까. 우리가 대신 이거 그냥 일시불로 줄게. 네네. 그러니까 갚고 대신 우리 이 선수 이만큼으로 줘. 돈 많으니까 싹 준 거지. 그러니까 일을 너무 잘해. 네네네. 아스톤 빌라가. 그러니까 아무튼 이 세비야가 재정 상태가 참 어렵고, 그리고 이게 왜 이 라리가 조금 어두운 면이냐면 세비야가 이번 시즌에 셀러리캡 2위입니다. 그러니까 라리가는 자체적으로 셀러리캡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팀들의 재정 건전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팀이 수익을 번 만큼 그렇죠. 셀러리캡을 사용하게 네. 그걸 정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 1등, 2위가 세비야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비야가 라리가 내에서는 재정적인 건전성이 좋다고 평가받았던 팀이고, 바르셀로나는 오히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밀려서 4위인가 5위인가 그래요. 네. 완전 이제 지난 시즌에 셀러리캡 완전 삭감당, 반값으로 삭감당했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세비야는 나쁘지 않은 팀 중 하나였는데, 네. 이제 이번 시즌에, 위기인 거야. 코로나의 여파 때문에 수익이 좀 없네? 네네. 물론 이제, 관중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그걸 감안해도 좀 수익이 좀 많이 없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다음 시즌 셀러리 캡을 정하는 날짜가 6월 30일이에요. 네. 요까지의 재정 상태를 보고, 마이너스네? 셀러리 캡 삭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 빨리 팔아가지고 일시불로 받고. 그쵸. 예. 그러니까 세비야가 이렇게 급하게 팔았던 이유가 요거 때문이죠. 아. 예.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니었으면 사실 우리나라 저 토트넘과의 경기할 때 이런 선수들 다 볼 수 있었는데. 그쵸. 그 전에 이제 다 나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세비야가, 디에고 칼로스를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면, 잡아두거나 그렇죠. 더 비싸게 팔았겠죠. 훨씬 더. 그러니까 이 라리가도 재정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좀 드러나고 네. 그 더용의 판매 최근 소식 있잖아요. 더용이 팔린다는 소식도 사실 요 셀러리 캡과 연관이 돼 있어요. 바르셀로나 더 심각해. 아니 이렇게 좋은 선수를. 세비야는 3천만 유로잖아요. 예. 바르셀로나는 6천만 유로인가 그래요. 배로 갚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요 돈을 한 달 안에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더용도 팔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러리 캡이 그러니까 더용을 안고 죽고 다음 시즌 셀러리 캡 삭감 당해도 더용은 절대 팔 수 없는 선수야. 이러면 그냥 지키는 건데 바르셀로나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더용을 안 팔면 더용을 판다고? 다음 시즌 셀러리 캡 또 삭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번 시즌이 셀러리 캡 47%를 삭감 당했어요. 네, 네. 그래서 메시를 못 잡았어요. 그렇지. 셀러리 캡을 못 쓰니까 급여를 더 못 쓰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 메시 잡으면 아구에로 뭐 데파이 영입해놓은 선수도 등록 못한다 뭐 이런 소리까지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페란 토레스의 영입 이적료를 아직 안 줬어요. 7월부터 줘요.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는 돈이 필요해 바르셀로나가. 아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저희가 서두에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진짜 그야말로 프리미어리그가 거의 뭐 대세 중에 대세. 맞죠. 또 이제 이런 문제들로. 이 돈 때문에 사실은 이게 라리가가 이제 뭐 투자를 크게 받을 거다.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거든요. 뭐 대신 뭐
구단의 명명권을 판다거나 여러 가지 바르셀로나 같은 구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냥 권한을 판매하면서 네. 재정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걸 할 정도로 사실은 구단 명명권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을 그걸로 하잖아요 원래.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수익을 그걸로 벌어들이는데 그걸 팔 정도예요 지금 라리가가.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도 그 구장 이름도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네, 뭐 스포티파이한테 네네. 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프리미어리그는 그래도 자생이 되고 있는데 다른 리그들은 이제 코로나의 여파 때문에 물론 이제 조금씩 나아지겠지만 아직까지 그 타격이 많이 크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타격을 이용해서 프리미어리그는 그 타격이 있어도 버틸 만한데 다른 리그들은 그걸 버티기가 힘들다. 아 이러면서 이제 좀 더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어떤 챔스나 뭐 이런 대회에서 완전 그야말로 프리미어리그끼리 붙지 않을지. 그렇죠. 그런 근데 뭐 있어요? 이미 그렇게 붙고 있죠. 네네네. 네. 그래서 아 참 이게 뭐 프리미어리그 우리가 볼 때는 재미가 있는데 다른 리그를 또 생각을 하면 이게 프리미어리그 혼자 잘 되는 건 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아, 균형도 맞고 서로 경쟁도 하고 네. 이렇게 돼야지. 서로 잘 돼야 이게 뭔가 파이가 커지는 건데. 그럼요. 아 이게 조금 안타깝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포브스에서 네. 그 구단 같이 순위 네. 선정했어요. 근데 맨유가 아직 3위예요. 아 맨유가 그렇게 망했는데.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아직도 맨유가 3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알 1등, 바르샤 2등인가? 어디가? 라리가에서? 아니 전체에서 레알 1등이고 바르셀로나가 2등 2등이라고? 네, 그만큼 이제 규모가 크니까 아, 네. 그 두 팀은 그리고 바르셀로나도 이렇게까지 망했는데 아직까지 그 규모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 다 EPL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 좀 많이 차이나는 거지 그럼요 네네 좋습니다